사기 불사증망 사이 불악즉태라는 말이야. 이게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이게 그물망자인데 그물이 이제 숭숭 뚫려 있지 않냐? 그래서 이게 멍청해진다는 얘기야.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멍청해지고 또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라는데 이렇게 위태롭다고 할때 태자거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정보를 갖다가 집어넣어서 이것저것 아는 거, 그걸 알기만 하고 생각을 하지 않으면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쓰고 무슨 의미가 있고 자기가 인생에 그런 식으로 해서 방향성이 없다는 얘기야. 멍청해진다는 얘기가.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그 스님들처럼 면벽수도 한다고 해서 뭔가 깨우쳤다고 해서 득도했다고 해서 앉아서 하지 않냐?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게 자기한테 갇혀버린다고. 그게 유입이 없지 않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게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라는 얘기가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항상 외부에서 마음을 열어놓고 유입도 시키면서 그리고 또 외부에 유입되는 것을 자기 생각으로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인생에서 그런 것이 그래서 걸러가면서 자꾸 외부에 유입을 해가지고 한번 해야지 발전을 해가지고 선생으로서의 뭔가 자격을 갖춘다는 얘기야. 이제 너도 이제 선생을 하니까는 나한테 이제 그런 얘기고. 요거는 그 엘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라는 그 철학자, 화이트헤드라는 철학자가 그 철학자가 한그 교육의 목적이라는 저서에 나오는 얘기야, 실제. 그래서 그 Cultural Activity of Thought, 그러니까 문화, 그 교육을 왜 하느냐? 너도 이제 애들을 가르치지 않냐? 근데 애들을 도대체 왜 가르치냐 이거야. 이제 거기에 대해서 사람이 조금 신랄하게 이제 쓴 얘기가 있어가지고 이걸 봐서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써준 거야. 교육은 아니 문화는 그 사유의 액티버티니까 사유가 밖으로 이제 표출돼서 활동해서 나온 거란 거지. 사유의 활동성 뭐 이렇게 보면은 실제로 그런 느낌이지. 뭐 머릿속에 있는 것이 가만히 놔두면 머릿속에 있는 거 밖으로 나오지 않잖냐? 그게 이제 활동을 해가지고 밖으로 표출된 것이 문화라는 거지. 그것뿐이 아니라 receptiveness to beauty니까 아름다움에 대한 감흥, receptiveness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거지. 우리가 보고서 느끼는 거지. 아름다움에 대한 반응과 인간의 감정에 대한 수용 반응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문화라는 것이 두 가지라는 거지. 이성적인 것과 감성적인 것의 어떤 총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다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사람이. 그러니까 동물적인 본능에 대해서 본능을 발달시키려고 교육시키는 게 아니라 이 동물다운 것하고 인간답다고 우리가 얘기하는 게 있지 않냐? 인간은 그 인간답다고 하는 요소를 이 사람은 컬처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이 컬처라는 인간다운 요소를 그 개발시키고 좀더 발현시키고 방향성을 갖게 하고 그런 것을 이제 교육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문화에 대해서 우선 얘기를 하고 문화가 어떤 인간다움의 키워드다 이런 얘기야. 근데 단지 scraps of information이니까 단지 정보에 집적. 이것은 have nothing to do with it. 상관이 없다는 거 문화하고는 그냥 뭘 많이 모아놨다고 해서 그게 문화가 아니란 얘기야. 문화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지 인간다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아름다움에 대한 어떤 반응을 하고 이러는 것이 실제로 막 그림 많이 모아놨다고 해서 문화가 아니라는 거야. 그 그림 하나하나가 아 보고서 감동을 주고 우리한테 그리고 아이 그림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떤 따뜻함을 느낀다든가 뭔가 그런 그 반응이 있어야지 감성적인 그래야지 그게 이제 의미 있는 작품이고 이제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고 그 인포메이션, 스크랩 오브 인포메이션은 그것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고 좀 신랄하게 얘기를 했다는 게 이제 이런 얘기 merely informed이니까 단지 잘뭐 훈련된 사람 뭐잘 그런 정도지 잘 informed이니까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 단지 단순하게 그런 사람은 가장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지루한 놈이라는 얘기야 The most useless boy니까 온갖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놈이야 지루한 놈 중에 하나라는 얘기야 가장 쓸모없고 지루한 그러니까 뭘 많이 그냥 막 집어넣고 있는 놈 이런 놈들은 뭐 방향성도 없고 또 아무 적이 없으니까 지루하기만 한 놈이라는 얘기야. 대부분은 뭐 많이 자기가 듣고 있으면은 지금 뭐 대단한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지루하기만 한 놈이라고 이제 신랄하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리고 그러고서 이제 여기 얘기를 하는 거죠. What should I produce? 이제 교육을 갖다가 프로듀싱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까라도 저기다 그런 식으로 썼잖냐. 그게 뭐냐면 교육은 내가 창조하는 게 아니야. 교육을 하는 사람은 창조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프로듀싱 한다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음반을 만든다 그러면은 노래는 가수가 하는 거잖냐. 그러니까 근데 프로듀싱 하는 사람은 그 가수가 자신의 장점을 잘좀더 돋보이게 하고 뭐 하는 그런 걸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잖냐. 실제로 프로듀싱 하는 사람이 노래 불러버리는 게 아니라고. 자기가 그러니까 노래를 부른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고, 실제로는. 그러니까 항상 그 프로듀싱 하는 건데, 도대체 우리가 프로듀싱 하는 사람 갖다가 인간을 프로듀싱 하는 그 교육이지, 결국. 교육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런 얘기지. 그럼 어떤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거냐, 그지? This man who possess both culture하고 expert knowledge. 근데 expert knowledge가 전문 지식 뭐 이러지만은 그냥 지식이 아니라 in some special direction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어떤 특정한 방향성이 있는 거야. 그 지식이 그냥 무조건 지식을 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방향성이 있는 거지. 그래가지고 the expert knowledge will give them the ground to start from. 출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는 거고, expert knowledge가. 그 expert knowledge가 출발할 수 있는 토대는 되지만은 그게 이제 최종적인 적이는 아니고 출발할 수 있는 토대가 되고, and the culture가 will lead them 하는 거 이끌어준다는 얘기지. 그들을 어디로? As deep as philosophy, 깊게는 철학으로, and as high as art, 높게는 예술로 이끌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런 수준 높은 철학적인 어떤 사유도 하고 예술적인 어떤 행위도 하고 그러면 수준 높은 인간이 되도록 이끌어주기 위해서는 문화와 엑스퍼트 널리지를 같이 구비한 그런 사람을 그냥 놔두면 되지가 않는다는 얘기야. 인간다운 사람이 교육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교육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사람을 만드는데 관심을 가져야지. 얘들을 갖다가 그 요즘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좋은 직업을 갖게 하는 거, 이것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거라고, 교육은. 그 목적은 실제로는 그거는 교육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트레이닝을 시킨다고 하는 게 맞는 걸 거야. 그런 것들은 그냥 트레이닝이고, 그러니까 교육을 한다라고 하면 애들을 보면서 아 얘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인지, 그리고 어떤 삶을 사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인간다운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애들한테 아주 편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애들이 자연스럽게 그게 이제 흡수되게 만드는 거지. 그 역할을 니들이 해야 돼.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사실은 나만 해도 벌써 중학교, 초등학교 6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가르치거든, 내가 애들을 갖다가. 지금은 그전에는 중학교 한 2학년 때부터 가르쳤다가 지금 이제 좀더 낮춰가지고 거기 들어갈 텐데, 그래도 나한테 올 때만 해도 애들이 벌써 이미 형성이 된, 껍데기가 있어. 아, 예. 껍데기가.